가수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다면 본인이 히트곡을 갖는 게 꿈인데 지금 제가 데뷔한 지가 회차로 17년 차가 됨에도 아직까지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없다 보니까 항상 그 신인의 마음으로 신인 가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어릴 때부터 이게 노래를 참 부르고 싶었고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막상 가수가 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그 기대했던 모습과는 100% 일치하진 않더라고요. 힘들 때도 많았고 깊을 때도 있었고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다 보면 깊을 때 슬플 때도 있으니까 어쩌면 이 노래라는 것은 저에게 제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사랑사랑은 제가 최근에 발표한 신곡인데요. 굉장히 빠른 비트의 음악으로서 우리나라 전통 악기들로 아주 흥겹게 하지만 분위기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아주 남자의 힘찬 박력이 있는 고백송 같은 노래로 할 수 있겠습니다. 사랑일세